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직한 잘 가고 있죠. 삼성전자를 저는 뭐 권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해야 돈을 번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줬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그럼 미워하냐? 저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뭐죠?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이 뛰어나지를 못해요. 신고가를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를 교체 매매하라 그랬더니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지금 이게 35%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원익 IPS를 여러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바닥에서 갈 때 이런 걸 알려주는데 지금 몰라요. 가르쳐줘도. 자, 이거 원익 IPS는 지금 96%입니다. 더블이 훨씬 넘죠. 그렇게 알려줘도 경제적 자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걸 못해요. 가르쳐줘도. IT를 가야 된다. IT가 대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를 안 사고 다른 것만 사니까 수익이 나요, 안 나요? 그죠? 예.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이게 뭐예요? 중요한 원인을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크게 키워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예, 자꾸만 엉뚱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고. 그죠? 뭘 사야 될지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하고죠.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241선을 통과하면 어떡하라? 배팅 들어가라. 배팅 들어가라고 분명히 그랬죠. 무료 방송에도 얘기했고, 유료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때,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오세요. 242선을 통과한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 자, 1년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굉장히 센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지수가 이제는 올라간다. 따라서 종목을 좋은 종목을 주도주를 잡아서 강력 보유하라. 그죠? 뭐라? 예. 김오거리 노세처럼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많이 올라갔죠. 이거 많이 깨고 내려갈 때, 61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추가 투자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생이무장님도 어서오세요. 다시 241선을 통과할 때는 강력 배팅하고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왔죠. 예, 왔습니다. 시장은 벌써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떤 수익을 낼 건지, 주도주가 뭔지, 그걸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주도주만 들였다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수익이 커지나요? 안 커지죠. 자, 두 번째가 이제 HLB가 주범이 되면서 예, 어떤 효과를 갖죠? 임상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좋다고 해서 강력하게 어떻게요? 바이오주가 나갔고요. 템플턴의 종목들이 지금 뭐 젠백스는 뭐 예, 난리가 났고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HLB, 예. HLB는 오히려 갔다가 지금은 조정 국면에 공매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서 엄청나게 공매도를 해서 돈을 챙기고 이번에는 공매도에서 지금 수천억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체 올라가냐마자 3일 연속 공매도를 때려버려갖고요. 수십만 주씩 때려가지고 개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만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쇼커버링이 또 들어가니까 금방 못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3일 연속 공매도 치다가 쇼커버링 들어가면서 올라갔고요. 어제는 별로 공매도가 안 나왔죠. 올라가니까 두렵지, 이제 공매도 세력도. 개미들한테 다 당한 거예요. 이번에 임상 결과 나오면서 상한가 나가면서 오히려 외국인 증권사들이 공매도 했다가 개인들한테 완전히 없어, 저기, 얻어 터진 겁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 3천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은 공매도로 인해서 무진장 손실을 개인들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전력이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발표한 게 어제 적자 누적 가중 주범으로 지목된 각종 한시적인 특례 할인 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날씨 덥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걸 깎아줬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통령과 한국전력 사장을 그죠 업무상 횡령인가 모르다 해갖고 고발을 해놨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된 것이 그것을 전부 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공장, 중국 공장 철수, 그것이 뭐죠? 스마트폰 공장 두 개를 철수했죠. 저가폰 ODM 방식으로 설계하고 생산을 갖다가 위탁 생산시키고 브랜드만 붙이는 판매를 택하겠다. 중국에서 하도 뭐 사드 보복 규제를 하니까 어제도 뭐 사드 보복 규제를 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세 사람인가요? 예. 그래서 오페라인가 그 심포니가 중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비자 발급을 안 하는 바람에 공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중국에 가서 지금 다 뺏기고 온다고요. 근데 지금 아우성을 찾죠,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애플도 빠져나가니까 중국에서 이 12월 10일 날인가요? 100명의 대규모, 그죠? 예, 그 경제 사절단을 보내죠. 웃기는 얘기죠. 걔네들은 언제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직도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믿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 공산당에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기술력 뒤지는 부품업체가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오늘부터 발표 나온 게 벤트리 님도 어서 오시고요. 미국에서 5A 장비대 기존의 장비도 다 철수시켜라. 지난번에 백도어 설치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정보를 빼내가고 이 5A가 나쁜 짓을, 국방기업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아예 또 하나 또 걸려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존에 설치한 5A 장비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 하라? 철수시켜라.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적 이익은 누굴까요? 예, 역시 한국의 삼성전자죠.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IT를 갖고 가서 우리는 돈을 번다. IT를 들고 지금 소니가 비상이 걸렸죠. 왜요? 지금 그 이미지 센서를 전국에 전 세계의 50% 점유율을 가진 것이 뭐냐면 중국 기업의 스마트폰들이 갖다 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요? 1억 800만 원씩 안 들면서 소니가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 뭐 소니가 이미지 센서 공장을 추가로다가 뭐 저기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럼 될까요? 삼성전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샤오미하고 오퍼가 한국의 삼성전자 거에 이미지 센서를 이미 다 장착을 시작했죠. 이미 끝났습니다. 일본 경제가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IT는 역시 나갑니다. 그죠? 자, 제 방송을 잘 본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우리 방에 최근에 오신 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무료 방송을 1년 동안 들었대요. 1년 동안 듣고, 예, 종목을 보여주는 것만 골라서 12종목을 사갖고 제 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아, 이건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테스트를 1년 동안 해봤더니, 아, 이건 가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다고. 최근에 종목 진단할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다 들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는 5G 가입자가 1000만 명 증가 예상이 된다. 현재 연말 기준으로 아마 490만 명이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1600만 명이 늘어서 그다음에 이제 내년 2020년까지는 지금 독도까지도 5G 지금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가면 5G가 터집니다. 따라서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5G 장비가 전국망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년까지 5G 장비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삼통신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장비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선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다섯 번째, 일본이 그러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뭐죠? 반도체 소재주 전부 다 규제를 하면서 무역
약자가 25% 이상. 지금 30% 이번 달에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30% 얘기가 나오던데 감소했다. 비상이 걸렸죠. 맥주는 92%. 신차 등록은 60% 감소. 지금 심각하게 아니 100억불씩 몰든 걸 갖다가 한국에서 그걸 다 발로 차버리는 멍청한 아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태풍 세 번이 오면서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는데 2008년인가요?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 때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를 도와줬냐면 무려 1,000억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을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도와줍니까? 절대 안 도와주죠. 이번엔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원조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그래, 일본 죽어봐라, 너네들.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일본은 무너지는 때가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이 컸던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가 중국 기업이,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멍청하게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우리 거 규제해서 전혀 안 주는데 우리는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멍청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지원한다면 우리도 지원하지 말아야죠. 중국도 지원 안 하는데 우리 왜 지원합니까? 잘못된 방법들. 자, 그다음에 보조금이 컸던 기업이 FDG가 파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좀 뭐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날씨가 삼상 추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슬슬 황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수혜주가 누굴까요? 역시 수익이 많이 나 있죠. 그린앤 사이언스. 지금 뭐 수익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저거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사준 것이 예, 원익 IPS입니다. IT 종목 강력하게 보유하라. 멋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 한개 나가겠네요. 자, 이제 그 가끔씩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목표 주가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잠깐 이걸 하나 한 가지만 제가 팁으로 드릴까요? 그 전문가마다 다 틀립니다. 또 애널리스트마다 펀드 매니저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이 뭐냐면 추정 EPS와 그 다음에 추정 퍼를 계산해서 퍼 곱하기 EPS 누구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누구의 방법일까요? 이게 바로 짐 크리머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영리한 투자에서 나오는데요. EPS 추정 EPS 그럼 지금 1266원입니다. 68원입니다. 그러면 퍼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지금 퍼가 18인데요. 내년 수익이 좋아져서 만약에 이 성장 속도로 간다면 내년에 주다 추정 EPS가 2,600원 잡고요. 그다음에 퍼는 15 정도 간다고 계산했을 때 추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을 계산해보고 추정 해본 거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한 4만 원대 나오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만 원 정도로 올리고 목표가 4만 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전문가는 뭐, 그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컨센서스를 보면, 그죠? 목표 주가가, 적정 주가가 있죠. 진단을 하는데 적정 주가가 3만 5천 원이니까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3만 4천 원이니까 목표 주가에 다 적정 주가에 다다랐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투자는요 잘못된 방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러면 이거 목표 주가 도달했으니까 잘라야 된다는 등뭐 어떻게 된다. 아니, 가는 놈을 왜 잘라요? 그죠? 주가가 가는데 왜 자르냐고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저는 들고 가라 그래요. 우리 회원들은 함부로 안 자릅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 가는 놈은 잘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뉴스를 봤고요. 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 사라고. 시장의 지표가 8월 6일 날 안성에 엄청난 불이 터지면서 시장의 지표는 이제 상승으로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죠? 예, 실제로. 모든 건 시간이 말해준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거, 어제도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3원칙만은 지켜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꼭 3원칙을 안 지킵니다. 무슨 얘기냐? 전문가님 방에 종목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 포트에 몇 종목을 담을 것이냐? 그럼 여러분의 원칙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일수록 한 종목에 몰빵하려고 댐벼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 추천이면 그냥 거기다 갖다 몰빵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을수록 분산이 많아야 되는 거고, 공부가 되면 될수록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집중 투자하고,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 유리원에 왔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뭐죠? 신라지. 공부가 안돼 있는데 5억 들고서 여기다 갖다가 수천만 원 갖다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게 살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그냥 뭐갈 거라고 해서 가서 그냥 30만 원 간다. 그러면 30만 원 갖다 있는 대로 막 수천만 원씩 막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프다고 그러죠. 잘 모르겠으면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냥 500만 원만 담아보고 그죠? 내가 아 이건 안 가는 거네. 그럼 이거 손절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막 5천만 원, 막 1억씩 갖다 담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수로 1200%가 날라간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억대를 갖다 담아요.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죠? 이걸 담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아, 이거 글쎄, 300만 원만 담아보고 진짜로 가는지, 한번 간을 한번 보자. 진짜 전문가가 말이 맞을지. 그러면 내가 아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아 손절하겠구나. 그걸 오늘 또 얘기할 거예요. 아 손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추천했고 그건 뭐 100%라 생각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억대를 갖다 질러버리고 내일 간다 모레 간다 뭐 다음 달에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볍게 담아 봐야죠. 그게 뭐예요? 제시 리버머가 말하는 척후병을 보내보는 거잖아요. 과연 맞을지 틀릴지. 템플턴은 그럼 다100%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을 보고, 아, 이게 갈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지? 판단해보면서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딩을 하는 건데, 꼭 떨어지면 더 사요. 죽어다 본전 찾겠다고 떨어지면. 우리 1년 내내 뭐죠? 물타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 방에. 한 분은 삼성중공업에서, 예, 뭐, 13번을 물타기 한 사람이 있었고, 이건 여자분이었어요. 이번에는 또, 남자분인데, 1년 내내 물타기를 했어요. 비중이 장난이 아닙니다. 손실도 무지하게 났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좀숨좀 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된 투자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초보자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이유로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금 시장이 살아날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수료 체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늘 원 플러스 원을 아마 처음으로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벤트를 이용해서 2개월 160만 원인데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여러분이 자정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올바른 길을 투자 저녁 방송이 있잖아요. 저는 유일하게 그죠? 다른 분들은 오전 오후 끝내버립니다. 근데 저는 유일하게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쌌습니다. 그죠?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주식을 뭘 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홀로서기 딱 졸업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만 투자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배우고 그저 추천주만 받아갖고 뭘 해보겠다고요?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왜 템플턴의 식구가 그러면 이렇게 원익 IPS를 지금도 들고 가면서 계속 안 팔고 있을까요? 템플턴이 못 팔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제가 신고가 나간다고 그랬죠? 신고가 나갑니다. 오늘. 그죠?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IT 대장으로 가잖아요. 왜 삼성전자 사요? 여기 사면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벌써 100%가 나갔어요. 삼성전자 이제 35%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백테스트로서 퀀트 투자를 권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퀀트 투자를 계속하죠. 뿔리뿔리님 이제 유튜브 방송 듣다가 아 이거 뭔가가 유료 방송에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들어오셨다고 하잖아요. 막 신나죠? 와 진짜 많이 샀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추천 나갈 때만 해도 많이 샀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더 사라 더 사라 그랬지. 그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길이에요. 그럼 템플턴이 지금 예, 그 뭐 여기 지금 X1에서 하는 그저 힌트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는 팔고 사고 했나요? 안 합니다. 그럼 템플턴도 이거 들고 있나? 이거 들고 있습니다. 10월 1일날 사서 여기서 똑같이 10월 1일날 돈을 줬으니까 1억씩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요?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왜 템플턴이 자꾸만 저걸 더 사라고 그랬을까? 벌써 18%가 나 있습니다. 팔로 샀나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수수료 체계가 잘못돼서 저는 뭐 이제 원래로 좀 아마 회기를 하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만 예, 다섯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환원하고요. 그러고 갈 겁니다. 예, 원래는 좀 비쌌습니다. 저녁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앞에 체계가 좀 잘못돼서 다시 정비를 하고 예, 가고요. 그리고 오늘만 특별히 예, 원 플러스 원을 해서 2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러면 제 강의가 40강의를 갑니다. 예, 40강의가 여러분을 홀로서기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주식이 뭔지, 왜 공매도를 해야 되는지,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거의 다 주도주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주도주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벌써 주도주 잡고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팔았나요? 안 팝니다. 왜요? 주도주가 수익이 엄청나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예. 케이지 바텍가 어떻게 됐나요? 예, 또 올라가네요? 팔았을까요?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요 자리에서 딱 추천하고요. 또 나갔습니다, 여기서. 또 추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 들어가라. 여기 유료 방송에 와 있던 분들은 다 알죠? 과거에. 자, 추가 매수 들어가라.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왜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합니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매수 들어가고 추가 매수 들어가라. 여기 유료원들이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누가 넘어가겠네? 오늘 카카오가 넘어가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게 나간다. 강력하게 들고 가라. 오늘 신고가 내면 안 되나? 자,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 가치를 가져가면 예, 홀로서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전문가한테 평생 노예됩니까? 자, 제대로는 투자 교육 여러분을 평생 직업으로 만들고 행복한 투자를 하면서 그죠? 아름다운 동행이 되니까 당연히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이제 자,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코스닥 차트는 아까 코스피 차트는 봤으니까 지수가 이미 이제 상승 장세로 자, 이것도 오늘 240선 올라타면 배팅해 보라 그랬죠? 아, 201. 코스닥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정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또 나가겠죠. 자, 이런 것을 가져갈 때 수익은 커진다. 자, 끝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놀이터가 된 공매도. 이게 심각하죠, 지금. 삼성전기가 코스피 시장 내 공매도 비중 1위로 등극하기에 이르죠. 삼성전기 주가는 예, 올해 8월 말 8만 4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7월 16만 3천 원 고점 대비 1년 만에 절반 가격이 폭락합니다. 지금은 파트론이 공매도 타켓에 걸려들었습니다. 작년 골드만삭스가 75억의 과태료 공매도로 경각심을 높였지만 처벌은 너무 낮아요.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닙니다. 50억인가 이하일 때는 얼마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하 징역까지 갑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그 다음에 국내법은 무차입 공매도 범죄 형사처벌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미국은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20년 이하 징역 처분합니다. 또 단순 경범죄 처벌만 가능하니까 한국은 건당 과태료 6천만 원을 기준으로 50%를 가중한 9천만 원이 최대치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정의는 있었냐? 강자의 이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은 맨날 공매도 갖고 개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네들 돈만 챙긴 겁니다. 지난번에 HLB에서도 봤지요. 60억? 예. 얼마를 팔아요? 장난 아닙니다. HLB 하나만 봐도.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신용을 좋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공매도로 가서 손실을 봐서 3천억을 날렸지만 이때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을까요? 대충만 계산해도 60억입니다. 이틀 사이에 60억을 챙깁니다. 돈을 얼마 갖다 베팅할까요? 수백억입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어제 그저께도 지금 공매도가 33만 줍니다. 돈으로 475억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못 이긴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럼 삼성전기를 한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왜 그렇게 작년 8월 달에 공매도가 심했는지, MLCC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할 거라 생각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잠깐 증거를 보여줄게요. 삼성전기가 여기서부터, 그죠? 8월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리원이 이걸 안 배워서 물타기를 1년 동안을 했대요, 1년 동안. 아, 삼성전자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머리가 아파서 지끈지끈, 꼴도 베기 싫습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세요. 신용차트를 가면, 이게 뭐예요? 대차거래가 장난 아니죠. 대차거래가 장난 아닙니다. 대차거래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대차거래가 장난 아닐 때 무슨 짓을 벌린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공매도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을 좋아하면 기관 외국인들은 딱 그거 노리고 있다가 그죠? 어떻게 해요? 그 종목들이 개인들의 심리가 뭐예요? 신용을 좋아하잖아요. 신용을 많이 보면 돈을 더 많이 볼 거라 생각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대중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용이 많아지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누가 두드려 패요? 기관이나 외국인 공매도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떨어지면 두려우니까 깡통날까 봐 얼른 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팔게 만들어야 기관 외국인은 돈을 주실 수 있잖아요. 안 팔려? 니네들 안 도망가? 알았어. 그러면 한 뭐 400억? 날려버려. 250억? 날려. 저거 말 안 듣지? 야, 그 500억만 오늘 풀어. 어떻게 됩니까? 무제한 배팅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한계가 있죠. 자,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신용을 걸었으면 다른 사람 개인 투자자도 똑같은 신용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신용을 걸면 돈을 더 많이 벌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도 두드려 팹니다. 파트론도 아마 요즘에 계속 기업이 나쁜 것도 아닌데 공매도를 쳤습니다. 보시죠. 어제도 26만 주를 뺐어요. 21만 주. 돈으로 얼마요? 25억. 이거 뭐예요? 13만 주, 10만 주, 26만 주. 지난번에 장대음봉 나온 날은 다 같이 모여. 7% 이렇게 빠지는 날은 공매도가 62억. 잘 보시죠. 또 7.8% 41억. 아주 장대음봉만 나올 때마다 얘네들은 다 공매도 세력이 더 세게 나간 거예요. 그때 가장 이제 많이 공매도 친 날이 얼마요? 아직도 파트론이 지난번에 이 더전 비전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공매도 치는지. 자, 더전 비전이 보니까 16% 빠진 날, 그죠? 8월 4일 날인가요? 8월 14일 날인가요? 예, 16% 빠진 날 보니까 252억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기업이 나빴나요? 아니요. 다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돈 갖고. 아니, 이 기업이 다 빠졌나요? 지금 신고가까지 또 거죠? 우리 의료원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전문가님, 이거 떨어지는데 익절할까요? 아, 익절? 아니요. 전고점까지 기다리시죠. 전고점까지 기다려보세요. 맞짱 뜨고. 이거 들고 있어요. 신고가 나가 갑니다. 자, 이거를 버팅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수익이 났을까요? 못 났죠. 여기 와 계시잖아요. 부기부기님. 우리 유료방송이. 제가 자르지 마세요. 아직 이거 보나마나 장난친 겁니다. 공매도로 장난친 거니까 쇼커버링 들어갈 겁니다. 들고 가세요. 지금 안 팔고 등지 신고가 났습니다. 무섭죠? 그죠? 자, 이게 실제 증거예요. 제가 의원들을 끌고 가게 만드는 증거. 이거 장난친 거다. 걱정하지 마라. 저렇게 장대음봉이, 우량한 종목이 장대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10중 8구 쟤는 공매도 칠 거다. 근데 공매도는 그장 중에는 절대 모릅니다. 장이 끝나고 7시 넘어야만 통계가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공매도 세력의 보호 차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지나서 공표를 했어요. 올해는 바로 공표를 하는데 저녁 한 7시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올라오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가 나니까. 어떻게요? 지금 PBR이 11.8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죠? 부기붕이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가다가 왜 잘라오? 잘 가는데.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는 길. 그죠? 자, 제대로 주식을 배워야 주식이 뭔지를 알고요. 고평가됐을 때는 잘라야 되는데, 그죠? 가서 그냥 여기 가서 뭐 셀트리온이 100만 원 간다고, 그죠? 꼭대기 가서 사질 않나, 그죠? 이미, 그죠? 100만 원 간다고 여기 가서 사요. 전문가가 또 그렇게 추천해요. 100만 원 간다고. 잘라야 빨리 곤란해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이거 다른 전문가 추천했는데 100만 원 간다는데. 아, 100만 원 가는 걸 알면 자기가 하지. 그죠? 실제로 그 어떤 일을 벌리는지 보시죠. 하나씩 하면서 보겠습니다. 투자는 그래서 상식과 논리적 사고를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료 사이트에서 종목 추천으로 대박을 준다는 광고를 하지요. 수도시열로 합니다. 그 광고들을 하나씩 보면 어떤 광고예요? 손실 낸건 하나도 안 씁니다. 수익 낸 것만 다 도와서 최고 수익률을 얼마 냈다. 엑스원에도 그런 전문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 공공클럽에서도 주로 잘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 금감원에 걸렸잖아요. 왜요? 손실 낸건 하나도 안 더해요. 이익 낸 것만 다 돼서 뭐 수천 프로 내줬대요. 이런 엉터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광고를 냅니다. 또 종목 추천하면서 대박 종목이고 황제주라 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 뭐죠? 얼마에 사보라고 그러면서 문자가 어제도 날라왔어요. 얼마에 사보라고 그러면서 너무 아까워서 추천해준대요. 빨리 회비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바로 스팸 처리라지만 수도 없이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그죠? 전문가가 빚을 내서 투자하지, 굳이 여러분들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 돈 지금 트럭으로 한 트럭 벌었습니다. 전 떠납니다, 시장을. 그게 정상이죠. 수익 낼 수도 있고 손실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상식과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아니, 고평가 난거 저거 잔뜩 올라가는 걸 꼭대기 가서 더 간다고 해서 사요. 잘 모르겠으면, 주식을 잘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무조건 척후병만 보내보는 거예요. 과연 전문가 말대로 가는가?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피라미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시 리버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책을 한 번만 읽었으면, 아,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구나.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도 안 사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수익이 달라져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달라져. 근데 개인 투자든 전부 다 거꾸로 해. 신기하게도 거꾸로 해. 떨어지면 더 사. 왜? 빨리 본전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공부가 됐으면 끊임없이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제대로 된 확실한 종목을 매수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은 당장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큰 수익만 빨리 바라기를 바라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식 투자를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맛본 투자자들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죠?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어떻게요? 이게 겁이 없어지니까 욕심을 왕창 지릅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아,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예요? 거기다가 그냥 왕창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참지도 못합니다. 그죠? 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 나요, 안 나요? 수익 안 나죠.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정말 제가 끊임없이 사주는 것이 뭐예요? 업황이 살아나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신고가를 내잖아요. 와,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추가 샀는데. 더 사세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IT 더 사세요. 굉장히 폭 나가니까. 우와, 역사적 고점 넘어가려고 그러냐? 신고가.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가 143%를 낼 때, 하이닉스를 243%를 내주고요. 그 다음 얘는 275%를 내줬어요. 잘라! 그만 먹어요. 이거 확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주기 시작했죠. 또 사라, 또 사라. 계속 사줬습니다.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수익이 벌써 얼마나 커졌나요? IT가 주도주로 간다. 더 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주식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변동성은 있더라도 중소형 우량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훌륭한 투자 대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 아니다. 좋은 기업이다. 아니, 좋은 직장이다. 그러나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형주를 잘 사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타. 과거 삼성전자가 중소형 기업이 있을 때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역시 수익에 이런 종목을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나 시장은 조종과 구조. 내부 정보가 얼마 간다는 말에 교육을 받은 똑똑한 투자자마자 어떤 이유? 심리적으로 이런 말이 넘어가요. 아, 내일 당장 갈뭐 3000% 갈 종목.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추천한대. 그게 맞는 말일까요? 거기서 얻어 터지고 온두 사람이나 제 방에 있었어요. 한 분은 아직도 계시고. 언제나 시장은 조종호가지만 블랙스완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블랙스완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개별 종목의 위험이 시장의 위험보다 더 위험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실 종목을 사서 그죠? 깡통을 내는 게더 어려운 것이지 시장에 안 가도 주도주는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장이 올라갈 때 내년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돈을 또못 벌면 여러분의 1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가시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어차피 투자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거둔 수익이나 손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볼 겁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동안의 거래 과정을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져본다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급합니다. 당장 오늘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신이 돈을 모을 때 그렇게 빨리 모아졌나요? 여러분이 돈을 모을 때 그렇게 빨리 모아졌습니까? 그죠? 안 모아졌죠?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모은 조식을 돈을 갖다가 1억을 그냥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다 갖다 있는 대로 몰빵시켜서 다 손실을 봅니다. 또 손절한다고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요. 제 친척도 손절한다고 5억을 날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 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투자였다면 그분이 깡통 났을까요? 9억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예, 1,000만 원씩. 아니, 9억을 갖다 1억씩 9종목을 샀으면 이 사람이 깡통 났을까요? 자, 삼성전자에다가 1억을 담고, 그죠? 또, 원익 앞에서 1억을 담고, 카카오에다 1억을 담고, 이렇게 9종목 1억을 담고 그냥 갔으면 그 사람이 깡통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한다고 매일 손절하다가 줄줄 세가지고 9억을 날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만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손절이에요. 제 친척도. 그래서 결국 5억을 날렸어요. 왜10% 손절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 손절 안 하면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10%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몰라서 샀습니다. 그죠? 아,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10% 떨어졌나? 이게 더 떨어졌죠. 얼마 떨어진 건가요? 자, 23% 떨어졌습니다. 아, 그럼 23% 떨어지니까 내가 잘못 샀네? 그러면 손절해야지. 손절합니까? 손절하면 이 사람이 돈 벌입니까? 20% 떨어졌는데 손절 안 했잖아요.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예요. 손절했나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수익만 깔고 있네? 손절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무슨 손절이에요? 아니, 23% 빠지면 어때요? 아, 좋은 종목인데 지가 가겠지. 내가 동업자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서 저축해놨잖아요. 이자 빨리 안 준다고 저축을 갖다가 해약시킬까요? 아, 당신 이자 3% 준다고 그랬잖아. 알았어. 한달 기다려야 되잖아. 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이자 빨리 안 주니까 해약시켜. 또 뭐가 달라요? 똑같으지요. 아니, 23% 빠지면 어떠냐고요? 매수했는데. 아, 좋은 종목 간다. 저축해놔라. 아, 적금 또 물어. 까짓 거. 여기도 벗어? 100만 원. 여기도 또 100만 원또 벗어. 아, 또 떨어졌어. 또 100만 원. 아, 100만 원. 아, 500만 원 담았습니다. 아, 이만큼 수익 났습니다. 돈이 얼마야? 몇 프로예요,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예. 우리 일원들 끊임없이 사줬으니까. 그죠? 42%. 가만 있어봐. 300만 원만 하면 40%면 432, 120만 원 지금 벌고 있네. 난한게 뭐야?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한 것뿐이 없어. 은행 가면 이거 40, 뭐야? 300만 원에 432, 120만 원 주나? 제 아들 녀석이 학사장교를 갔다 왔습니다. 학사장교 3개월을 이제 끝내고 나면 이제 소위 임관을 합니다. 다시 정보장교로 간다고 정보장교 3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대전에 가서. 교육받고 나니까 이제 누가 붙어요?
이제 우선 이제 직업군인이 생기죠. 그죠? 직업군인이 생기고 직업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가 3명이 오더래요. 자산관리사가. 3명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5명인가? 5명이 왔다는 것 같아요. 5명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느 날 저보고 경험삼아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강남에 뭐 어디 가서 예. 신한은행에다가 적금을 보고 왔더라고요. 월급을 쳤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해야 되냐? 그냥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 니네 아버지가 그지 주식 전문가인데 거다 하냐? 그랬더니 얘가 1년 남겨놓고 예, 1년 동안의 이자가 16만 얼마 남았어요. 자기 친구는 1,800만 원 2년 동안 했는데 26만 5천 원인가? 26만 8천 원을 받았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야, 해약 안 해올래?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 말을 듣고 해약을 했어요. 이자 몇 프로 안 받고 해약을 했어요. 다음 달이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ISC를 사줘가지고 얼마요? 200만 원 갖다가 120만 원을 벌어주니까 아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넌 해보고 싶다며. 저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해봐서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다른 짓을 하지.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니까. 결국 그 때문에 이제는 월급 뭐 돈이 있으면 용돈이 있으면 주식 사서 묻어두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버는 방법인데 은행에 그런 돈을 어디서 줍니까? 아니 불과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그럼 여기서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몇 개월에 1년, 2년, 1개월, 2개, 3, 4, 5, 6, 7, 8, 8개월 만에 40%? 말도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 팔게 나는 500, 1000만 원 남았으면 얼마예요? 400만 원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팔아요? 안 팔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이 되는 기업을 매수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큰 돈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니까 아유 23%에서 나왔어요. 전문가님 자를까요? 뭘 잘러? 자르지 마. 올라가면 또 사. 올라가면 또 사. 또 사. 아유 또 사. 괜찮으니까 전고점 돌파야. 또 사. 아휴 좋네.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거.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의 본성을 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인내심이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성공의 동반자예요.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황금을 나눠준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안 믿으려고 그러죠. 에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빨리빨리 먹어야 돼. 빨리빨리 먹다가 빨리빨리 깡통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먹다가 빨리 깡통 나는 거예요. 하, 이거 뭐 어버버한 도체 그죠? 2만원 간다고. 어떤 그 사이트의 전문가가 2만원 간다고. 말에 현혹돼서 여기다 1억을 몰빵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왜 여기 가서 1억을, 여기서 사면 제가 이해가 가. 여기서 1억을 몰빵한다면 얘기가 가더니, 여기 가서 왜 1억을 몰빵하냐. 그러면 250, 뭐 2만 5천원 간다는 말에. 2만 5천 원 간대요. 2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다 갔다가 몰빵했다가 그냥 장대음봉 나와서 쑥 빠지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손절하고 제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아휴, 왜 그런 말은 잘 믿지? 얘가 2만 5천 원 가면 내가 1억을 몰빵하면 1억을 볼 수 있잖아. 전문가가 다른 종목에서 많이 수익 냈으니까 이 종목도 틀림없이 갈 거야.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래도 2만 5천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100만 원만 사보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또 추가 매수하지 뭐.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꼭 가서 질러버려. 그래갖고 손실 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 죽일 놈 되는 거지. 전문가는 죽일 놈 되고 뭐 얼마 간다는 말을 왜 써? 그게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템플턴도 앞으로는 그냥 전부 다 뻥튀기랄까요? 아, 이거 원익 IPS 이거 지금 4만 원? 아니야, 이거 더블로 가서 얼마가? 에, 10만 원 가야 됩니다. 10만 원이 뭐야? 15만 원은 가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가서 또 몰래 질릴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올바른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이기는 걸 가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 너무 아까워서 추천하는 거라고 문자 날려요. 아까우면 지나 사지. 뭘 누구한테 추천해요.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사서 떼부자 되면 되잖아. 뭘 남한테 문자를 줘요. 다 뻥이라는 걸 금방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믿어. 참 단순하게 너무 믿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이 간다고 이거 사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회사 임원이 정보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샀죠. 우리 유려운 친구분이 여기서 샀어요. 제가 위험한 기업이다.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한 기업이요? 아이, 그 이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뭐 좋은 일 벌어진다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작전 세력이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상한가를 가네? 야, 진짠가 보다 이거 이제. 진짜 좋은 일 벌어져. 아니 설마 가겠어. 그 다음날 보니까 떨어져. 에, 아직 안 갈 거구나.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정보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갑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상한가를 갔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쫓아가서 있는 대로 1억을 갖다 몰빵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상을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1억을 몰빵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대박해서 돈을 무지하게 벌겠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다가 그냥 확 떨어져. 하한가 떨어지고 막 줄줄줄줄 무너지니까, 50%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우리 친구 큰일 났어요. 뭔데? 아니, 한 친구는 신용을 갖다 잔뜩 걸었고요. 또 한 친구는 1억을 갖다 몰빵했어요. 나는 전문가 방에서 분산 투자해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걔네들은 지금 몰빵해서 고등학교 동창 셋이래요. 전문가님 큰일 났어. 저거 어떻게 해요? 손절. 큰일 납니다. 손절하라고 그러세요. 50% 빠져서 도저히 손절 못하. 1억이 5천만 원 빠졌는데 어떻게 손절해요? 나 죽어도 못하지. 손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 빠졌습니다. 손절할 수 있는 사람 1번. 나 손절 못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1억을 투자했습니다. 나 50% 빠졌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1번. 나 손절 못합니다. 2번. 왜 아따 안 누르세요? 귀 닫고 있나, 너무? 네? 호응이 좀 돌아와야 뭐가 되지? 추천주만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절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되고 자신이 있으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왜? 5천만 원 잃고 나면 다른 종목으로 내가 5천만 원 벌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으니까 손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손절 못합니다. 절대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본전. 그러니까 대본에 무슨 말을 해요? 친구가 빨리 손절하래. 전문가가 큰일 난다고. 그 5천만 원도 챙겨.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야. 그 결국은 어떻게 상장 폐지됐지. 1억이 다 날라간 거예요. 50%라도 챙겼으면 5천만 원 있으면 종잣돈이라도 있으니까 또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가야지. 상식이 뭐예요? 상식이 뭐죠? 돈 버는 기업에 주식 투자하라면 부실 종목 뭐 그냥 단타한다고 오늘도 그냥 그저 돈 한 푼도 벌고 그저 한계 기업에 가서 그냥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그거 먹는다고 아우성치. 맨 부실 종목들 그냥 쓰레기 종목들이. 여러분이 압니까? 공부 안 된 사람은 뭐가 쓰레기 종목인지도 몰라요. 이것도 뭐예요? 네이처셀. 주가가 뭐 얼마 간다? 뭐? 얼마 간다고요? 다 작전세력 끌어들여갖고 그죠? 자기 수익만 왕창 챙기고 큰 집에 갔죠. 큰 집에 갔습니다. 뭐 자신만이 아는 호재가 있어? 무슨 뭐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그럼 자기가 사면 되지. 왜 그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 기술 수치라도 하는 바이오 기업을 사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면 사지 마라.
내가 그 기업이 기술 수출하던 기업을 사서 철저히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그런 종목을 샀을 때 잘못되는 일이 없고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하고 그저 적은 뭐죠? 비중을 지켜서 사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얼마 간다 그러면 이제 강남의 PB센터 작년에 바이오 종목 몰빵한 사람들 지금 땅치고 후회하고 엄청나게 울고 있을 거예요. 바이오가 나갈 때 꼭대기 가서 그냥 그죠? 지점장하고 같이 막산 사람들. 제넥신 지금 갔나요? 아이고 참 이거 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다. 야, 그 회사가 뭐 하는데야? PB센터가 그랬지. 아, 걔네들 주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PB센터가 뭐 하는데야? 걔네들 주로 파생상품 만지는데요.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래? 결국 뭐 이거 샀다가 여기 와서 샀다가 지금. 5억 투자했다는데 올라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사면 그죠? 아니 바이오가 나갈 때 여기서 주도주를 사면 어때요? 꼭 그죠? 꼭대기 가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아프다고 막 울지요. 아, 언제 이전에 번전 주가, 아, 저전에 번전 주가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진장 많습니다. 자, 메디풀은 또 난리 났죠. 비마약성 뭐 진통제로 연구기여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으니까 제발 몰빵 투자하지 마라. 대주주 지분은 형편없는 종이장사 기업이에요. 물론 이게 개발되면 굉장히 좋죠. 왜? 거의 다 암이 걸리게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갖다가 줍니다. 그게 다 마약입니다. 그렇죠? 의사도 마약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 몸에다 주사를 놓잖아요. 기분이 엄청 좋다고 그래요.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는데. 맞아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 분이 제가 하숙집에 있을 때 하숙집 주인이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강남에서 맥주 한잔하자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맞아봤대요. 본인 말로, 본인 얘기로 그런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 말로 강남에서 춤을 추는데 와 이게 지금 황홀한 그런 황홀한 기분을 처음으로 느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을 만나 한번딱 맞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기분이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고 계속. 그러니까 뭐, 뭐그 연예인 누구도 유명한 사람도 그죠? 외국인이면서 유명한 사람도 집에서 마약을 맞은 거예요. 투자의 3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럼 이 메디프론을 보자, 제가. 과연,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저걸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주주 지분이 없어요. 약 개발해서 좋은 일이 벌어져요. 백옥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죠. 이게 뭐 지금 돈도 못 버는 건 당연하지만, 진짜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의도는 좋은데, 과연 얘 지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약이라면, 개발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 대지주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요? 10%, 20%, 30%를 들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다 팔아서 쳐 드시고, 그죠? 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겨우 지분이 뭐 1.9, 뭐 1점. 아니, 주식이 얼만데 이것뿐이 없어요, 지분이. 아, 상장시가 2,900만 주에 세상에 10%도 안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무슨 주식을 연구한다고, 비마약성 약을 연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차트 보고 이게 또 무슨 뭐 1000% 갈 종목이다, 3000%. 몰라요, 저도 갈지 안 갈지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보니까 투자할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주주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한10% 20% 30%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그 기업에, 야, 저 대주주가 안 팔고 돈을 벌수 있으니까 안 파는구나. 그럼 나도 가서 동업해야지. 보이잖아요. 신라젠도 대주주가 다 팔아 1,000억을 챙겨버렸어. 종이장사 다 끝내버렸어. 그래놓고 잘 가라. 박살나든 말든 니네 사정이지. 나는 탈탈 털어버렸거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가장 소중한 것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재무 분석은 어렵고, 용어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차트는 아주 쉬워 보이고,
많은 증권방송이나 전문가들이 온통 차트만 자주 보여주면서 매수 시점이 어쩌고 저쩌고 매도 시점이 어쩌고 목표가가 얼마고 손절매하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주 쉬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간 차트를 보고 설명하는 건 너무 쉬워.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이 환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환상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누가 얼마 벌었네. 아,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하면 얼마 벌겠네. 환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개인 큰 손들 돈 많은 번 사람들은 하나같이 트레이더를 안 할까? 왜 그럴까? 이상하네. 그죠? 왜 트레이더를 안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큰 손들은 왜 트레이더라면 돈 벌 건데 안 하지? 그죠? 그 전문가도 그러면 트레이더 하지 말고 그죠? 트레이더 하지 뭐. 그죠? 전업 투자로 트레이더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차트가 전부일까? 차트는 투자에서 투기를 부축하는 행위들이죠. 차트 기업이 강세장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지만 약세장에서 통하든가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차트 바닥을 쳤으니까 간다? 천만에요.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더 가야 되나? 맞을까요? 쌍바닥이 나와서 진짜 갑니까? 쌍바닥이 나오면 진짜 간다. 그죠? 쌍바닥이 나왔어요. 진짜 간다. 근데 왜 자꾸 떨어져서 못 가지? 가야 되잖아요. 또 볼까요? 이거 사가지고 쌍바닥이라고 샀어요. 여기서. 쌍바닥.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쌍바닥이 맞았나요?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데 쌍바닥이라고 사요. 그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432원이야. 쌍바닥으로 추천한다고요. 전문가들이. 돈을 벌 거다. 쌍바닥이 뭐 어떻게 돼서 뭐 그죠? 돈을 엄청 벌. 웬 쌍바닥이 무슨 쌍바닥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쌍바닥이. 그죠? 올레드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렇다면 차트 매매는 역시 누구를 위한 매매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차트만이 전부일까요? 환상에서 조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트는 주식시대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문제는 차트의 시각적 효과가 너무 강렬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차트를 자주 보는 사람보다 기업을 충분히 분석해서 매수한다면 시세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지만 왜 포트를 짰는데 부실 종목이 손실난 종목을 보면 매도하는 우울을 범하게 되죠. 좋은 수익을 얻기 어렵어요. 그걸 근시안적 손실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한 뒤에 시세를 몰래하고 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절반은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차트를 완전히 무시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차트를 공부하고 또 기업 분석을 공부를 해야 부실이를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차트만으로는 부실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실이를 그냥 차트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부실이가 뭐예요? 감자 아니면 상패잖아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감자 아니면 상패를 벗어나야 여러분이 투자가 올바른 정석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좋은 종목을 손에 놓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자, 제가 끊임없이 유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사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 사요. 아, 전문가님 물려가지고 못 사요. 아, 물리면 못 가는 종목을 반이라도 잘라서 사요. 그래야 손실난 걸 얘가 복구해주면서 더 나가잖아. 주도주로 가니까. 그래도 안 돼. 실제로 그래도 안 돼요. 잘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본인 계좌니까. 어떤 분은 전문가님 내가 돈을 맡길 테니까 해주세요. 저 안 합니다. 그런 건. 그런 건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털려서 옵니다. 전문가는 추천했는데 너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샀어요. 전문가는 너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요. 이유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가에서 바닥에서 100%만 올라와도 40%만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난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사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기업 가치가 커질 것 같은 그런 펀더멘털이 돌아오니까 주가가 자꾸만 신고가 행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를 내면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봐요. 그러니까 도전 비전 떨어지니까 두렵잖아요. 안 두려운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아, 정말 나 잘라야 될 것 같아. 못 참겠어. 댕강 잘랐으면 이만한 수익이 또 올라왔을까요? 우리 유련이 잘 참아내고 좋은 기업입니다. 차트는 때에 따라서는 무시할 때도 있어야 돼요. 좋은 기업은 들고 가야 됩니다. 정 두려우시면 전고점을 갖다가 깨는지를 보고 그래? 아직도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이거 수익 나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지금 들고 가고 있잖아요. 수익이 얼마나 커져요. 점점 커지죠. 언제 추천했나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사라고만 지금까지 이거 익절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400%가 넘어갔지. 이게 뭐예요? 투자라는 거. 1,000만 원 넘었으면 400%니까 얼마예요? 4,000만 원 벌었네. 와, 장난 아니네. 이런 거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제 딱 만 5년 됐나요? 5년에 400%면 80%씩 1년에 배당까지.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죠. 근데 이렇게 참을 수 있나요? 주가가 여기서 30%만 떨어지면 댕강. 또 올라가다 30% 빠지면 댕강. 그죠? 그걸 올라가다 또 떨어지면 댕강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뭐 있어요? 1,000만 원이 4,000만 원 볼 수 있나요? 못 버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돼야만, 내가 원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삼양식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우리 일어방에 제 유튜브를 갖다가 무려 98%를 다 듣고 제 방에 오셨어요. 여기서 잘 샀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올라갔는데.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왜? 아유, 지금 조금 수익이 좀 났습니다. 이 종목 괜찮을까요? 좋은데. 제가. 근데 저는 추천 안 나갑니다. 황당하죠.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왜요? 깎아주에 추천하니까. 아, 그랬더니 깎아주는 것만 하지 마세요. 깎아주려고 하면 내가 떨어지면 곤란해요. 딱 몇 개월 지나서 떨어지니까 잘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못 기다리지. 자, 이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산 거예요. 개인 투자든 다 자르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서 모아가라. 돈 된다. 농심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라. 아, 이게 슬슬 매수 들어간 겁니다. 또 떨어지면 여기서 또 사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 또 떨어지면 여기 추가, 여기까지. 차. 영자님이 누구야? 운영자님? 아. 이렇게 들고 와서 최근에도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또 샀어요. 차익 실현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냥 들고 가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뭘 잘러, 자르기는. 돈 벌어주는데. 그죠? 실적이 또 좋아서 또 가는데. 안 잘라야죠. 한 분은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잘라먹었어요.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을 저녁에 찾아오셨더라고. 전문가님 지난번에 산 거 여기서 수익 많이 내고 잘랐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 정도 먹었으면 됐으니까. 그죠? 내가 그 정도 수익은 만족한다면 자르는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이것이 젠백스 요즘 신났죠. 투자 소중. 우리 유련 어제 저녁에.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너무 잘 나가. 아, 지난번에 여기서 올라갈 때 잘라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더 나가고 있으니. 오늘도 나갔나요? 젠백스가 미쳤고. 그죠? 젠백스가 미쳤어.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신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난리 났어. 누구보다 더 세? HLB보다 더 세. 이게 얼마야, 지금. 와, 얼마야, 지금. 111%. 말도 안 돼.
여러분이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은 안 팔면 된다고. 다 팔아버렸어. 오늘도 나갔냐? 한올, 바이오파마. 네. 이건 처음 산 게 여기인데요. 아직도 우리는 손절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내가 비중은 축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팔아도 된다. 여기서 처음 산 거예요. 근데도 다들 다른 바이오주가 난리치는데 왜 템플턴은 안 파냐 이거예요. 바이오주가. 아 고점 찍었으니까 다 팔아버리나요? 아, 아니에요. 더 가야 된다. 왜? 돈을 버는 기업이다. 아, 돈 버는 기업하고 내가 동업을 못하면 여러분 어떤 기업하고 동업할래요? 부실이하고 동업할래요? 이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떨어졌어도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떨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더 사요. 아니 주식수를 늘리면 돈을 더 버는데 주식수를 늘리니까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돈이 더 벌리는데 꼭 떨어질 때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사요. 여기 와서 이제 손실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항복, 손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반대로 가면 돼요. 단, 조건이 뭐다. 부실이 사지 말라. 전문가들이 부실이 추천하면 여러분은 발로 차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니, 이거 돈도 못 버는 기업을 갖다 차트로. 그러니까 희만 얘기는 그런 얘기한다. 내가 차트로 돈 벌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많은 종목이 깡통낸다는 거예요. 왜? 기업을 돈 모으니까 상장 폐지하면 감자잖아요. 아, 이거 무슨 일 있어요? 7월 1일 날 여기서 샀죠. 가다가 조정받았죠. 무슨 일 있나요? 어, 아, 이건 벌써 옛날부터 사준 거예요. 계속 사줬어요, 벌써. 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다가 300억을 갖다 투자를 해줬어요. 솔브레인은 100억. 말도 안 돼. 그서부터 우리는 계속 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더 샀죠. 야, 이거 간다. 더 샀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진쌤이께. 안 가나요? 안 가요? 가다가 조정은 들어오지요. 가다가. 신고가 내고, 그죠? 신고가 내고 조정. 또다시 신고가 내면 또 조정. 주가는 언제나 가는 게 뭐죠? 신고가 내면 조정이에요. 이 조정이 들어서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이만한 큰 수익은 없어요. 예? 신고가 내면 조정 들어오니까 조정이 들어와서 뭐 이적 났다고 자른다고요? 그러면 이만한 수익은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이걸 인내했을 때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대부분 이격 난다고, 이격 나면 조정 들어온다고 다 자르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돈을 꾸준히 버는지 확인해 보고, 아, 계속 꾸준히 잘 벌어. 잘 보면 여러분 조정 들어오면 그게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 변동성은 여러분을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로에가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두려워할 때, 그죠? 이 폭락하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매수 들어가라. 이게 100% 가까이 났죠. 매수 들어가라. 또 사라. 또 사라. 올라가니까 또 사라. 또 사라. 박스권에 또 사라. 박스권에 또 사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크린에서도 마찬가지요. 조카 녀석이 지금 한 160% 넘었다가 지금 한 140% 들고 있나요? 300만 원 사놨더니, 그죠? 600만 원인가 500만 원 벌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미세먼지 또 터지니까, 그죠? 가을만 되면 언제야? 서북풍이 불어오잖아요. 가을 넘어가고 산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디서 온다? 서북풍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에다가 또 황사까지 알았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네? 그러면 안 팔지 뭐. 그렇잖아요. 안 팔지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지 뭐. 얼마나 수익 줄지. 못 팔게 합니다. 조카보고. 야, 팔 생각하지 마. 알았습니다. 아, 돈 주는데 왜 팔어? 네가 갖다 은행 갖다 놓으면 이거 돈 버냐? 에? 은행 갖다 놓으면 돈 버냐? 크린 앤 사이언스. 그죠? 돈, 은행 갖다 놓으면 2만 원 돈 주대?
300만 원 넣고, 그죠? 예, 500만 원, 600만 원 줍니까? 그러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이것을 여러분이 가야 돼요. 아무것도 한거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간 건데. 아, 이게 200몇 프로 잘라 먹었습니다. 전문가 아니. 또 사요. 그러면 못 사요. 왜못 사는지 아세요? 아, 여기서 샀거든. 처음 시작이. 여기까지 갔어요. 220% 잘랐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죠? 차트 기법. 칼든 강도와 대량 거래. 딱, 오, 잘라야 되는구나. 실제로 제가 잘라줬어요. 자, 그럼 다시 삽니다. 또 나갑니다. 다시 삽니다. 아유, 전문가님 못 사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올랐잖아요. 내가 매수 가격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이게 사집니까? 이걸 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자르는 게 100번 낫지. 수익 깔고 있으니까 또살수 있지. 여기까지 가버렸지. 이게 바로 주식 투자. 뭘 팔았나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이만큼 고통을 참아냈을 때큰 수익이 나오고. 조카 녀석이 이걸 참았으니까, 이 떨어지는 것도 참았으니까 지금은 얼마가 나갔어요? 예? 160%가 나가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줄까? 남들은 두려운데,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IT가 가고 있잖아요, 당장. 제가 이게 사준 자리잖아요. 더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얘도 나가지만, 누구예요? 원희가 EPS. 특별히 오늘 그래서 이벤트로 원위치로 아마 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이거 뭐 신나요. 우리 유리원들을 끊임없이 더 사라. 제발 더 사라. 제발 좀 IT 대장 가니까 더 사라. 그죠? 그렇게 우리 유령방에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못산 사람이 있더라고. 자, IT 사라고 그랬는데 산 사람 3번 눌러보세요. 그럼. 나못 샀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이 무료 방송에 듣는 사람도 그죠? 또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 무료 방송을 듣고 사 갖고 있죠? 포트를 짜 갖고 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번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템플턴이 이런 데 보여주는 종목 전부 부실 종목은 못 사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간다면 수익이 점점 커지면서 편안하게 주식이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럼 더 좋은 종목을 살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은 일이 점점 벌어진다. 그죠?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벤트 할때 이용을 하시고요. 그죠? 특별 이벤트 오늘 1 플러스 1인가요? 2 플러스 2인가? 2 플러스 2를 가니까 꼭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 활용해서, 그죠? 좋은 이거. 최소한도 여러분이 이것만이라도 배워서. 전문가님, 이거 또 녹화해 놓은 거 없나요? 그거 좀 가져가고 싶어요. 졸업하고 난 때.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까먹어요. 제가 40 강의를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로 저녁에 1번부터 지금 오늘 어제 1번 처음 들어갔죠. 2번, 3번, 40 강의를 주도주까지 끝냅니다. 주도주까지 끝내주고 이걸 우리 유료원이 3번을 반복했더니 아 이제 주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보이 열심히 수익률 올리죠. 이분이 지금 3개월, 6개월 됐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6개월 넘었습니다. 매일 수익 올리죠. 그죠? 6개월 넘었습니다. 낮에는 못해요, 이분도. 그죠? 낮에는 일을 직장인이니까 거의 다뭘 해요? 예, 밤에만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어떻게 해요? 사는 방법, 그죠? 시스템으로 사는 방법, 어떻게 해서 매수해서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배우고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부실 종목은 절대로 안 만진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안 뺏기는 겁니다. 공부가 안돼 있는데 몰빵 투자하는 거 방해 전에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노래 한곡 듣고 또 나갑니다.